안녕하세요, 선생님. 시스는 김보라입니다. 조병아 선생님 뵙듯이 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병아 시인은 전공이 물리학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인이 되셨을까요? 시인이 동경고등사범학교 다니시다 3학년 때, 그러니까 1945년이 되는데 그 6월 달에 한국에 일단 나오셨습니다. 왜 나왔느냐. 그때 동경이 마지막으로 폭격을 엄청 당할 때. 그래서 어머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귀국을 하셨습니다. 하셨다가 손을 봐가지고 9월 13일 날 결혼 날짜까지 잡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8.15가 됐어요. 8.15가 되니까 일본도 다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경선 사범에서 교유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역시 전공은 물리화학이니까 물리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실험 실습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이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실습을 못하고 결국 남이 해놓고 그런 거를 앵무새같이 떠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좌절을 느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또 그때 마침 학생들이 서로 싸우고 그럴 때 좌우가 그래갖고 그 은사님 신기범 선생님이 테러를 당했어요. 그것도 우파 학생들한테 테러를 당했어요. 그걸 보고선 아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그래서 인천중학교 그때 그 인천중에 길 교장이 계셨는데 하도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인천중학교로 갔어요. 거기 가서 계속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한 것이 결국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왜 시를 썼느냐. 시인은 경선사범 2학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구경을 하러 가자. 하다 가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고 육체적으로 여행을 한다는 건 진짜 피지컬하게 여행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여행하려니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소설은 너무 시간이 걸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래서 시를 읽게 됐어. 특히 철학이 담긴 시를.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했고 육체적으로 여행하는 것은 나중에 그때 여권을 구하기도 힘든데 국제 팬클럽에 들어가셔서 여권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세계여행을 다 하셨던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생겨서 좌절을 느꼈을 때 좌절을 나온 게 시예요. 그래서 그 시를 모아 갖고 있었더니 그 김기림 선생이 편석천 김기림 선생님이 요거 시집은 내자 해서 산호장에서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시인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 시집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책입니다. 버리고 싶은 유산.